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4월 17일자 기사. 김건희 여사가 요청한 보스턴 박물관 사리 넘겨받았다라는 기사를 읽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보스턴 박물관 보관 부처님 진신사리 등을 반환이라는 기사예요. 양주 회암사에서 봉안, 부처님 오신 날 이후 공개, 부처님 5월 초파일 되면 이제 공개하겠네요. 김건희 여사가 반환 협상에 나선 관심을 끌었던 미국 보스턴 박물관 소장 부처의 진신 사리들이 한국에 온다라는 기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미술을 전공하고 뭐 석사, 박사를 거치고 뭐 여러 가지 강단에도 쓰고 또 그거에 대한 그 미술 기획도 하고 이런 사업을 그 분야의 사업을 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그 참 부처님 진신사리가 미국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이 저 한미 그 정상회담 그 초대했을 때 이제 거기 가서 그때 이런 것이 저기 화두가 됐나 봐요. 대한 불교 종교종과 미국 보스턴 박물관은 17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사리들을 기증 형식으로 한국에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8일 돌아오는 사리는 19일 전통 고불식을 통해 국내 봉환 사실을 알린 뒤 원래 소장처인 경기 양주 회암사로 옮겨집니다. 원래 회암사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회암사에 있었던 사리였나 봐요. 준비 작업을 거쳐 부처님 오신 날 이후 대중에게 공개하는 공식 법회를 연다라고 되어 있네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부처님 진실 사리와 역대 조사의 사리가 양주 회암사로 환지 불처, 그러니까 원래 장소로 돌아오다라는 뜻이라는 점에서 회암사의 교구 본사인 봉선사 주지로서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집 떠난 사리가 다시 돌아오니까 참, 봉선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참 반가운 일이죠. 돌려받은 사리는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의 진신 사리다. 여말 선초, 지공선사와 나홍선사의 사리다. 2023년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 여사의 요청으로 반환 논의가 돼서 사리를 반환하되 담은 사리군은 대여 형식으로 내주기로 했다. 대여 일정은 계속 협의 중이다 라는 글이네요. 그러니까 사리를 담은 그릇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건 못 주겠다 그런가 봐. 지금 사리 담은 그 기구가 우리나라 옛날 고대 그 저 기구들이 아주 예술적인 그런 우리나라 뭐 백자라든지 무슨 뭐 청자라든지 옛날 그 그릇들을 기명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술 작품이죠. 근데 이제 사리를 담은 그 기명도 엄청 아름답고 예술적인 품격이 높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리는 돌려주고 김영은 그건 대여하겠다. 미국 보스턴 박물관 측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사리라도 돌아왔으니, 그 김영이 또, 놀라워요. 우리 강화도에 가서 한번, 거기에 그 구석지에 있는 그런 토굴 된 것들을 이렇게, 저기, 출토된 우리나라 백자, 청자들을 봤는데, 조그마한 조각품인데도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그때 받았던 감동이 잔잔하게 이렇게 느껴지네요. 너무 우리나라에 그 오래전에 묻혀 있었던 땅속에서 출토된 우리 조상들이 썼던 그런 청자, 백자 그런 그릇들이 아주 소형이었어요. 조그만 것들이 너무 앙증맞으면서도 예술성이 너무 풍부하고 참 대단한 찬사가 나오는 그런 기명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지금 사리를 담은 그릇을 못 주겠다고 보스턴이 지금 빌려만 주겠다.
우리 것을 이제 가져가서는